한국의 폴란드 원전 사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대한민국과 폴란드는 폴란드 프롱트누프 지역 원전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양국 기업 간 협력 의향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폴란드는 에너지 정책 2040에 포함된 정부 주도 원전 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2기에서 4기 정도의 원전을 2026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은 1400MW급 원전을 최대 4기까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총 사업비는 42조 원 규모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원자력 외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960년대에 원자력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마침 1973년에 오일 쇼크가 터지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 붐이 일게 되었고 오늘날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절반 이상이 70년대에 건설된 것들입니다. 물론 이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하여 원자력 침체기에 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분위기가 형성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다시 반전되게 됩니다. 바로 기후변화 때문이었죠. 기후변화 현상이 빈발하면서 세계적으로 저탄소 에너지로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은 전통적인 화석연료 시대에서 미래의 신재생 클린 에너지 시대로 안전하게 전환하려면 과도기 때 원자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또 몇몇 국가 때문에 에너지 안보가 중시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유럽이 대러 제재를 진행하니 러시아는 이에 대응해 유럽에 대한 가스 수출을 중단해버립니다. 이로 인해 원유와 가스 가격이 급상승하였고 물가도 크게 치솟았죠. 이로 인해 에너지 안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고요.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큰 피해를 받은 유럽 국가들에게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됩니다. 기존의 원전 시장의 70%는 러시아 로사톰이라는 기업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대러 제재를 펼치면서 러시아의 원전 수출이 크게 위축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핀란드는 일방적으로 러시아 원전 도입 계약을 파기했고요. 헝가리는 친러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원전 도입을 점점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오게 된 것이죠. 한국의 원전 기술도 세계 수준급이니까요. 당장 원자력 규모 면에서는 한국은 세계 5위 수준이고요. 세계적 수준의 산업 역량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적 배경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원자력 활성화와 원전 수출을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원자력 에너지 비율도 늘리고요. 원전 산업의 부활과 원전 수출에 강한 의지를 천명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물론 이러한 기회를 제대로 잡으려면 조기에 원전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행동을 해야겠죠. 사실 이런 원전 수출을 추진할 때 가장 핵심적인 변수 중 하나는 미국입니다. 당장 폴란드의 원전도 우리가 전부 다 먹을 수 있었지만 미국이 가져갔거든요. 미국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2009년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의 원전을 수출할 때만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이 자국 기업을 지원하며 경쟁을 했고 겨우겨우 우리가 따낸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심을 해야 합니다. 미국을 어떻게 할지를요. 사실 한국의 기본 방침은 미국과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호 협력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고요. 미국이나 러시아가 다른 나라로 원전을 수출하는 것보다는 한국이나 미국 둘 중 하나가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훨씬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서로 협력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 대상이기도 하면서 협력 대상이기도 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여러 가지 방향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만 수출하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단 한국은 신흥 국가 중에서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디지털화, 첨단화에 성공한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국가 발전과 산업 발전 모델은 신흥 국가에서 탐낼 만한 모델이죠. 그래서 원전 수출을 추진할 때 국가 발전 모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제공하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의 경우에는 향후 원전을 대거 도입한다는 계획에 따라 원전 산업의 현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때 한국의 원전 공급망 구축 경험을 폴란드에 알려주려는 것 같습니다. 무형 가치를 자산화하여 원전 수출에 활용하는 것이죠. 이는 원전 수출 경쟁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경쟁력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국하고 미국이 협력한다고 했잖아요. 한국과 미국은 현재 중부유럽과 중동 등에서 원전 수주를 위해 경쟁 중입니다. 이게 경쟁이 과도하게 진행되면 서로 피해를 봅니다. 예를 들어 둘이 경쟁을 해버리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원전 사업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한국과 미국이 정부의 도움을 얻어서 각각 수출을 집중할 국가군을 나누고 비주력 국가에 대해서 서로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긴밀하게 대화를 하여 양국의 쟁점을 조기 해소하고 협력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국의 전문가들의 대화 채널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2015년에 만들어진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를 활용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또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최신 기술의 연구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폴란드 원전 수출을 하는데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초기는 원전 6기를 짓는 사업에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는데 성공해서 폴란드 원전이 물거품이 되는 줄 알았지만 후에 제팍과 폴란드 전력공사가 주도하는 민간 원전 프로젝트에서 한국과 손을 잡게 됨으로써 한국과 미국이 윈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폴란드도 윈윈하는 것 같고요. 폴란드라는 문턱을 넘는데 성공했는데 다음은 체코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까지 따내어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